안녕하세요. KTN TV 빙 시작합니다. 크게 다룬다고 합니다. 고양시의 인사총무회 조례안 제7항 고양시의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회가 개정되어 새롭게 신설된 부서 및 연기 개정된 부서에 대하여 각 상위 소관원을 고려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및 수호하고 발전시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완료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서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 예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경기도 감사에 기재를 한 부분이고 그 대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나중에 이 결과 지금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됐죠. 지금 현재 이제 그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감사를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지자산 부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정 중에 이야기를 한 거지, 이거 대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경기도 감사는 그 신청사의 행정 과정 중에 나온 그 지방, 가장 중요한 지방해외 그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그 어디서 그 별가치가 뭡니까? 신청사 근립단에서 공무원들이 기한을 안 했잖아요. 부실하게 하신 거예요. 왜? 공무원들 감사 결과가 하지 마라 그랬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제대로 감사하고 실시비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 멸치대는 2013년 3월 신청사 건립 기금 도래부터 시작해 원당 구교 공영주차장 부지에 착공만 남겨두고 있는 신청사 건립을 요진건설로부터 기부 체납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고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논의의 부재,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업무 집행 구조, 위법한 행정비행 등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양시와 요진과의 업무빌딩 기부체납 소송이 2심에서 중단되고 고양시에 기부체납된 과정을 비롯하여 요진과 관련된 고양시 민선 8기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요진과 관련된 특혜성 행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본 안건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으면 민선 8기 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과 관련된 행정결정 구조 및 경제적 필요성 다한층에 관한 you